통용이라 알려진 소형 펜슬 PC. 오늘은 이 친구에 대해 파헤쳐 봅니다. 통용 펜슬 PC는 사실 해외 통상명으로 코럴 레드 펜슬 PC, 즉 붉은 산업빛을 가진 펜슬 PC로 불립니다. 학계에 최초 등록된 것이 2001년으로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열대어입니다. 국내에는 2012년경부터 본격 소개되기 시작한 이 물고기를 우선적으로 취급하던 수조권에서 통용 펜슬 PC라고 불러 그렇게 고착화되었습니다. 통용 펜슬 PC는 해외에서 통상명 이외에 아크레드 1로도 불리고 아크레드 2라고 불리는 종으로는 퍼플 레드 펜슬 PC죠. 옅은 화려한 발색으로 인해 인기가 많은 펜슬 PC이지만 다 소개되어 수입되던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 마리 3만원이 넘어가는 사악한 소매가로 인해 부담이 큰 열대어였습니다. 간혹 체형이나 패턴 때문에 마지나투스 펜슬 PC와 헷갈리는 수입상과 수조권들이 있는데 통용 펜슬 PC의 성어급 수컷이 아닌 크기가 작은 수컷들이나 암컷들은 그냥 대충 보면 마지나투스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이해할 만합니다. 사실 최초 발견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레드 마지나투스 등으로 마지나투스 아종으로 불릴 정도로 두 종의 느낌이 비슷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숙한 수컷일수록 몸통 대부분의 발색이 차오르며 붉은색의 범위에 있어서 약간씩의 개체 차이가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수컷은 붉은색이 차오릅니다. 당연하겠지만 약산성에 더욱 가까운 환경과 어두운 환경에서 발색이 더욱 올라옵니다. 페루 고유종으로 주로 나나이 강 유역에서 채집이 되어 수입되고 있습니다. 주서식지의 환경은 유속이 빠르지 않으며 나무뿌리나 잎사귀 등이 얽혀있는 환경입니다. 일부 지역은 블랙워터인 곳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종으로는 대각으로 유영하는 게 멋진 에쿠스, 펜슬 PC와 점프에서 물방나무 잎사귀에 산란하는 것으로 유명한 코펠라가 있습니다. 최대 크기 4cm 내외로 자라며 유어기만 지나도 수컷은 등 지느러미 앞쪽 부분에 하얀 발색이 차오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암, 수 구분은 쉬운 편입니다. 수컷끼리 투닥거리는 행위가 다른 펜슬 PC보다 심한 편으로 바로 길이 최소 60cm 이상의 어항에 사육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사실 여러 마리 넣어도 군영을 하는 느낌으로 돌아다니지는 않고 그냥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느낌이라 군영을 바란다면 추천은 하지 않는 펜슬 PC입니다. 발색을 보는 맛으로는 사육하면 알맞는 종입니다. 수온은 24도에서 28도 내외가 좋고 24도 이하의 수온에서는 발색이 빠지고 먹이 반응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pH는 약산성 4.0에서 중성 7.0 내외가 좋습니다. 기타 다른 펜슬 PC와 마찬가지로 몸 크기 대비 입이 작기 때문에 입자가 작은 먹이를 주도록 합니다. 자연에서도 무척 추동물 등을 주로 사냥해서 먹는 친구들이 때문에 간간이 집에서 발견되는 거미나 개미 등의 곤충도 잘 먹고 수조 속의 새우 등도 정말 좋아합니다. 사료 이외에 냉동 장구벌레나 냉동 알테미아 등의 먹이를 함께 공급해주면 폼이나 발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수조에서는 주로 중상층에 머물며 헤엄치고 다른 물고기에 비해 조심한 부분은 마릿수를 넉넉히 넣어주는 것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앞서 언급한 것처럼 너무 작은 수조에서는 동종 간의 다툼으로 인해 한 두 마리씩 지속적으로 탈락할 수 있으니 어항 크기는 꼭 신경 써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쁜데 사납다는 평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론, 발색은 진짜 기가 막힌 애니멀로 물생활 백과사전 통용 펜슬 PC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